투표지가 인쇄 전문가도 그렇고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도 그렇고 미디어의 이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인천 연수원에 참관했던 예비역 공군 중장인 김형철 그런 장군도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그 이동환 변호사님이 아마 그 프로그램을 보신 모양이에요. 박주현 변호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미지를 보자마자 저거는 아니라고 이렇게 단정을 했더라고요. 김영철 장군님. 저는 일단은 왜냐하면은 6월 28일 날 보진 못했고 먼저 갔기 때문에. 근데 그저께 대법원의 연안복사실에서 그것을 처음 본 것이거든요. 그래, 저는 별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건가 보다. 당연히 이렇게 그렇게 보여드린 거, 생각하겠죠. 네, 이건가 보다 보여드린 네. 거고, 다만,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는, 혹시 모를,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건 봉인이 안돼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다른 뭐, 그 현장에 참관인으로 직접 보셨던 분들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뭔가 심각한 것이 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이제, 어제 공병호 TV에서는 그 인쇄업 하시는 40년 경력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인쇄의 특성상 얼룩덜룩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기억이 조슈아 씨가 정확하게 갖고 있는 기억하고 일치하게 되고, 그 다음 조슈아 씨가 첫 번째 버전 그런 기억을 되살려 만든 것은 그냥 초록색이지만, 그 다음 만든 것은 얼룩덜룩하게 만들었고, 그 얼룩덜룩하게 만드는 거는 앱선 프린트에서 구현이 되기가 힘들답니다. 그거는 뭐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김영철 장군이 또 연락을 취하니까 분명하게 그게 얼룩덜룩한 거하고 그다음에 푸른색 각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이 너무나 그게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배추잎 투표지를 아주 강하게 각인을 받은 모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마다 기억하는 부분들이 다르지만, 아, 이게 가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게 포토샵을 사용해가지고 인쇄된 사전투표지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가지고 앱선 잉크젯 프린터를 가지고 출력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뭐99.99% 가짜를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홍동영이라는 그런 법원 사무관이 50대 정도가 되었으면은 그런 부분에 별로 조예가 깊지가 않을 건데 이게 이제 소위 이야기해서 위조된 증거물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뭐 저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적인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예. 일단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봉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촬영해온 그 투표지조차도 원본인지는 알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증 당일날 아니 법원 직원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홍동현 사무관한테 직접 또 물어봤습니다. 이 사진 다 삭제했습니까 혹시? 했더니 답변이 뭐냐면은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또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디에? 네. 지금 이동환 변호사님 하신 것처럼 뭘 물었고 거기에 대한 또 답을 한번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아니 그러면 검증 그때 찍은 사진 다 삭제한 거냐고 물어본 거죠. 삭제했나요? 그럼 그랬더니 사무관 답변이 아니요 일부는 남아 있는데요 이러는 거죠. 아 그럼 그 어디 있는데요? 하니까 아, 컴퓨터예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 순간 아 저것도 날라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컴퓨터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미 카메라 사진기에 있던 촬영물을 이미 옮겼고 그중에 이제 자기네들이 추려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건데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배추잎 두표지를 촬영한 사진이 없다면 그거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야말로 지금 참관인 했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면 그분 끝없이 그에 관한 그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날 찍은 사진에 의해서 명백히 아 이게 이거랑 똑같습니다. 확인을 해줄 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 사진도 지우고 봉투도 봉인을 하지 않았다. 이두 가지 정황이 이럴 때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홍동영 씨는 기본적으로 6월 28일 인천연 수월에 대한 대부분 검정조서를 작성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그 검정조서에는 두 사람의 직인이 찍혀 있는데 홍동영 씨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조재현 씨 직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초안을 잡고 그 다음에 검수를 해가지고 사진 도장을 찍은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장기 그런 투표지라든지 배추잎 투표지라든지 배추잎 투표지를 제외한 대부분은 다 거기에서 삭제나 아니면 축소나 아니면 대부분 그냥 은폐된 그런 형태로 검정조수가 작성했기 때문에 작성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 양반 이름이 뭐였죠? 홍동연이죠. 홍동연 씨는 그 사건의 전모를 다 아는 사람이거든. 검정조수를 작성했으니까. 그날도 현장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예, 제 얼굴이 그러니까, 기억나더라고요. 그분이 본인들이 생각할 때 불리한 것은 대부분 사진을 다 삭제를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점에서 보면 배추잎 투표지에 대한 원본 사진도 삭제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겠네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그 저의 지금 드는 생각은 일단 막막해졌고 왜냐면은 봉인이 안돼 있기 때문에 봉인 안된 상태에서 그걸 믿을 수 있느냐 해서 그것을 감정을 저희가 왜냐면은 투표지가 통째로 교체되었을 것이라고 원고 측에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 대상이 봉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게 또 바뀌었을지 어떻게 압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정은 할수 없다. 이 지금 감정 대상물은 감정의 대상이 안 된다. 지금 현 시점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감정 대상물이 엄청나게 오염이 돼 있겠죠. 그렇죠. 충분한 가능성이 있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번에 이제 유출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 그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그 바보 천치가 아니면은 그거를 예를 들면은 인쇄되었던 것을 프린트물로 바꾸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모르겠습니다. 그 양반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나오자마자 그냥 뭐 30분이나 1시간 만에, 아, 이 친구들이 가짜로 위조를 했구나 하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물론 뭐 법원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정신들이 다 나가가지고, 그냥 우리가 땅땅땅 하면 다 사람들이 그냥 굴복하니까 시대가 바뀐 걸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집단지성들이 다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리스크를 감당하고,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소위, 앱손 프린트로 된 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원고 측에 제시한 거는, 그만큼 이 양반들이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최소한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만은 피해야겠다. 그걸 피할 수 있으면 모든 리스크를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 이 양반들이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방송 영향도 컸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가지고 계속 인쇄된 사전 투표지, 그거는 가짜 투표지고 위조 투표지고 그거는 바로 4.15가 총체적인 불법 부정선거였다. 이런 부분이 도시가가 딱돼 있기 때문에 그큰 리스크를 감당하고 처음에 배추잎 투표지가 인쇄가 분명히 돼 있는 걸 망점 같은 걸다 봤는데 이거를 앱손 프린터를 가지고 찍은 거가 내가 봐도 뭐 앱손 프린터로 찍었구나 하는 부분이 느낄 정도로 그렇게 물건을 만들어 저는 잘 놨으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프린트를 한 거예요. 그냥 포토샵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그 얘들이 미쳤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관이 그냥 증거물을 위조했다는 건데, 얘들이 진짜 정신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막 가는 정신이 없죠. 사람들이구나. 예? 정신이 없는 거죠, 지금. 대법관이라는 직위에 맞지 않게 너무 비상식적인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프린트를 사용해가 다시 찍어가지고 그냥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그냥 아예 그냥 공개를 하지 말든지, 아, 배추잎 투표지는 절대 공개 안 된다. 이렇게 그냥 계속 뭉개는 식으로 갔으면 될 건데, 그걸 왜 공개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아, 그 부분은 참, 박사님 설명이 일리가 있네요. 아니, 정신 나간 놈들인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내가 만일 천대엽이 아니고 조재현 씨 입장 같았으면은 이왕 그냥 깔아뭉개고 철판 깔았는데 죽도록 그냥 너가 함께는 배추님은 공개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부정선거하고 별도로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 거 아니야. 부정선거가 발생한 문제가 별도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 네네. 거 아니까. 대법관이 감정 목적물을 위조를 한 거예요. 아, 홍동영이가 위조를 했든지 아니면 홍동영이 위조한 것은 지시를 받았을 때니까 조재현이가 위조를 한 거예요. 이게 어쨌든 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짓을 하겠냐 이야기죠. 정신 나간 놈이지 한마디로. 저는 뭐 법률가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법원이 그런 식으로 사실 관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른 모든 변호사들 아무리 이 부정선거 이의제기에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더라도 아 법원이 그럴 수 있느냐 아 분노하시더라고요.